안녕하세요. 웃음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는 웃음 건축입니다. 블랙앤화이트 스타일 소개하고 있고요. 이번에는 안방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블랙앤화이트는 전체적인 공간 보면 대부분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진한 차콜 느낌의 원목 마루를 깔았고, 벽체는 전체 다 화이트 도배지로 시공을 하고, 천정도 화이트 도배지로 시공을 했어요. 벽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포인트가 되는 공간에 하나씩 블랙 포인트를 줬다는 걸 볼 수가 있고, 또 욕실 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벽과 바닥을 좀 더 강하게 블랙 느낌을 줘서 전체적인 공간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블랙 포인트들이 좀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공간입니다. 이번 그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벽체가 기둥형 구조다 보니까 또 내부 벽면에 있는 벽체 같은 경우도 편하게 우리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멋있는 평면이 나오게 됐는데, 기존에 저희가 현관이 있었던 위치에 문이 사라지고 거기가 거실의 전체적인 벽면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, 쭉 걸어와서 거실 발코니 쪽 공간까지 오게 되면 그쪽에 원래는 이제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던 공간에 그 도어를 열게 되면 그쪽이 이제 안방 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쭉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저 현재 제가 있는 위치로 오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침대를 배치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침대가 안정적으로 큰 사이즈가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, 지금 제 측면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을 그대로 살리되 벽면에는 TV가 들어갈 수 있는 TV 장을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옷장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옷장이나 이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이 내부에 형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 뭐 하부는 전체적으로 서랍을 활용해서 수납을 좀 많이 했고요. 이 벽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전체 다 선반으로 되어 있고, 상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반으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공간들을 많이 계획을 했어요. 이제 안방에서는 조금 어떤 느낌을 좀 차별화를 줬었냐면은 조명을 일단 조금은 다르겠어요.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조금 밝은,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주광색에서 6000K보다 조금 낮은 한 5700K 정도의 색 강원으로 디자인됐고, 안쪽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침실이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백색 전고를 활용을 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간접 조명도 그렇고 천정에 매입되는 조명도 전체적인 공간이 좀 따뜻하게 비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. 바닥에 썼던 바닥재 같은 경우도 이제 노바마루의 K시리즈 모던 차콜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벽체 사용한 콘센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융 제품으로, 보여지는 부분은 다 융 시리즈의 스위치로 기획을 했고, 보여지지 않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지능 V 시리즈로 기획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랑 이제 한번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. 기둥식 구조다 보니까 그래도 장점이 벽을 마음대로 우리가 철거하고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. 기존의 출입구였던 공간은 지금 보이는 정면인데 이 구간은 막아서 전체적인 벽으로 기획을 하고, 보통은 이제 이 정면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. 들어오자마자 침대 헤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, 지금처럼 이렇게 막힌 공간이 되다 보니까 침대 헤드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고, 기존에 있던 이제 드레스룸을 들어가는 공간은 동일한데 이 통로를 조금 더 넓혀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, 오른쪽 측면에는 좌측 우측에 키 큰 장으로 기획을 해서 수납을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. 그리고 하부는 최대한 사용하기 좋게끔 서랍의 형태로 공간을 계획했고, 이제 가장 큰 이제 선물 같은 공간이 바로 왼쪽에 있는 드레스룸인데요. 이 공간이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닌데 기존의 방의 사이즈를 좀 줄여가면서 굉장히 큰 드레스룸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. 혹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, 저기 보면 기존에 방문을 들어가게 되는 이 도어 보이나요? 여기가 이제 몇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, 이 도어의 형태는 좀 유지는 했어요. 나중에 때에 따라서 벽체를 철거해서 방을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했고, 전체적으로 시스템 행거로 디자인을 해서 수납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어요. 어떻게 보면 발코니에서 조금 얻은 공간, 안방에서 조금 얻은 공간, 또 옆방에서 조금 얻은 공간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는 드레스룸을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. 또 정면에는 놓치지 않고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을 했고, 화장 공간도 보시다시피 거울이지만 또 내부는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왼쪽 측면에 이제 안방 욕실 들어가게 되면은 욕실도 동일하게 조정 벽체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좀 중후하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고, 또 저 벽을 넘어서 샤워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샤워 공간 안도 이제 거실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데요, 보는 것처럼 상부에 동일하게 해바라기형 수전을 달아드리고 하부에는
부적 벽체로 의자 겸 선반을 기획을 해서 만져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. 앞쪽으로 물이 시원하게 빠질 수 있는 트렌치 육화로 계획을 했고요. 조적 벽체 만들면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측면에는 알코브 선반 만들어준 거 볼 수 있습니다. 욕실편은 거실 욕실편하고 워낙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. 이것으로 안방편도 간단히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